안녕하세요. 다음 다음 마침 원 캐드캠은 이게 다예요. 쉽죠? 자, 오토캐드 2D 도면을 불러와서 원 캐드캠에서는 얼마나 쉽고 빠르고 편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세요.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오늘 작업해야 될 도면이 이렇게 불러와진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작업해야 될 거는 우측 NC 관리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측에다가 쿡 파킹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창을 좀 넓고 쾌활하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자, 하단에서 도면의 색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의 종류에서 두께와 종류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는 겁니다. 자, 홈에 가셔가지고 원홀을 선택하시고요.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직경 50 곱하기 2는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되죠. 자, 작업창으로 가셔가지고 X0, Y0에 정확하게 쿡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홀을 선택하시고요. 홀에다가 중심 센터를 선택하라고 하단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죠. 중심 센터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반경을 9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 시작 각도는 마이너스 35. 엔터. 종료 각도는 플러스 35.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치시면 코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마우스, 지금 현재 마우스가 여기 있죠. 좌측에. 여기서 작업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이걸 많이 실수하세요. 작업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여기서 원하는 위치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각도는 정확히 찍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입력해야 되겠죠. 자, 다시 종료 각도에 가서 35 넣고 엔터를 치던가 또는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 호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호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여기에 R15와 R11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을 찍고요. 직경, 직경이니까 15 곱하기 2는 30이죠. 자, 호의 끝지점과 끝점을 찍어주시고요. 다시 직경에 10mm를 입력하시고요. 아, 아니죠. 20mm죠. 20mm를 입력해 주시고요. 호의 끝점과 끝점을 찍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요 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홈에 가셔가지고 직선으로 가셔서 간격 띄우기를 누르세요. 간격량 15를 입력하시고요. 홀을 찍고 바깥쪽으로 나가서 찍어주세요. 가운데 찍고 방향 선택해서 찍고 다시 간격량 10mm 입력해 주시고요. 가운데 홀을 선택하시고 바깥으로 다음에 또 가운데 홀 찍고 바깥으로 찍어주시면 이렇게 홀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만들어진 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홈에 가셔서 다듬고 끊기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자르기라는 걸 선택해서요.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에 이렇게 쭉 확대해서 찍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네요. 우리가 이 부분에 목깎이를 할 건데요. 목깎이, 이 부분에 목깎이를 하기 위해서는 홈에 가셔서 원호, 원은 무조건 원에서, 직선은 직선에서. 우리가 여기서 뭘 선택하냐면 목깎이라는 걸 선택해서요. 목깎이 반지름 50을 넣고 다듬기 안함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원호를 찍고 다음 원호를 찍은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요 모양이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직선을 그어야 되죠. 이 원을 지나는 직선, 그걸 접선이라고 하는데 홈에 가셔서 직선, 그 다음에 접선,
누르신 다음에 좌측에 원을 선택하시고 우측에 원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접선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 탁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때 찍어주세요. 그러면 접선이 만들어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원을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홈에 가서 다듬고 끊기, 자르기 선택, 선택해 주시면 잘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동그란 6파이 원을 5개를 생성해야 되니까 원을 선택하시고 원을 누른 다음에 직경에다가 6mm 입력해 주시고요. x, y 좌표에 R50이니까, R25니까 여기다 25라고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작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5가 고정이 됐죠. 왜? 여기에 녹색으로 정의된 거는 사용자가 입력했기 때문에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 좌표에서 고정이 되고 X만 움직이는 걸 보시죠. X에 제로가 맞으면 좌측에 좌표값에 제로가 맞으면 찍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원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원을 선택해서 또 복사할 거예요. 복사. 자, 그러면 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하려면 상단에 보면 선택 아이콘들이 있어요. 여기서 맨 좌측에 있는 단일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동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이동에 가서 회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하단에 어떻게 어떻게 블라블라블라 하라고 나오죠.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자, 가운데 회전축을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각도계가 지금 화면을 크게 줄였다 키웠다 하면 각도계는 고정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각도계를 따라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세요. 60도.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여기다 입력해 주셔도 되겠죠. 우리가 몇 개를 복사할 거냐면 5개를 할 거니까 체크하고 5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60도에다 갖다 놓고 찍어주세요. 그러면 5개의 원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총 6개의 원이 생성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시선이라는 게 중심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하단에 도면의 색상에서 주황색을 선택하시고요. 선 종류에서 선의 두께와 선의 종류 일점 세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직선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대고 선택하시고요. 명령이 살아있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명령 취소하시면 아직 직선의 명령이 살아있는 걸볼수 있죠. 찍고 밑으로 쭉 가가지고 찍고 살아있죠. 명령 취소하시고요. 자, 다시 여기 찍고 이쪽으로 쭉 해서 가세요. 다시 명령 취소하시고 찍고 나가서 누른 다음에 선택 취소. 이렇게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자, 우리가 이 선을 약간 늘릴 거예요. 어떻게? 홈에 가서 다듬고 끊기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늘리기 자르기라는 걸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일점 세선 중간에 선택하신 다음에 선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찍으세요. 그럼 늘어나는 걸볼수 있네요. 다시 여기도 일점 세선 찍고 밖으로 나가서 찍고, 그죠? 이렇게 일점 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홀을 밖으로 좀뺄 건데요. 이 홀의 중간에 찍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늘어나는 걸볼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고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근데 너무 늘렸어요. 여기까지만 늘리고 싶어요. 자르고 싶어요. 다시 안에서 홀을 찍고 내가 바깥쪽 자르고자 하는 곳까지 가서 찍으세요. 그러면 잘리는 걸 이렇게 볼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고 자르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홀을 일점 세선에 가는 주황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해 주세요. 뭘로? 단일 선택 명령을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에 홀을 한번 누르면 선택이 되고, 한번더 누르면 선택 취소가 되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하단 밑에 가시면 변경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가보시면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가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선의 두께도 바꿀 수 있고 종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도면층도 다른 걸로 이동시킬 수도 있겠죠. 자,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잘 여러분들은 구별 안 되니까 모두 선택 취소해 주시면 정확하게 주황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자, 우리는 도면을 다 그렸고요. 마지막으로 치수를 입력해야 될 시간이에요. 자, 한번 치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가셔가지고 치수 선택하신 다음에 반경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깥쪽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동해 보면 원하는 위치에 모양에 넣을 수 있겠죠. 여기 적당해요. 찍으시면 되겠네요. 아, 여기에 중심선을 안 만들었으니까 다시 중심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선택하시고 직경에 50 입력하신 다음에 가운데 가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홈에 가서 치수 반경 찍고 다음에 이것도 찍고 이렇게 해서 10 다음에 요거는 내가 15 그죠? 다음에 요거는 얼마만큼 90 얘는 50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요. 요거를 직경을 넣고 싶으면 직경 선택하시고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놓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원이 두 개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E-R10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죠. 그럼 쭉 여기 가서 치수 편집이라는 걸 눌러주시고요. 이 치수 값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치수 편집 창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앞에다가 E-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E가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확인 눌러보면 그죠. 얘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선택하시고요. 자, 치수 편집기가 나오고 E- 확인 눌러주면 자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각도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자, 각도는 여기 보면 각도라는 걸 선택하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밑에 찍고 위를 이렇게 찍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적당한 위치에 딱 놓아주시면 되고 밑에 찍고 상단 찍고 해서 적당한 위치에 딱 찍어주면 이렇게 각도도 입력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면을 완성을 했어요. 어떠세요? 오토캐드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스트레스 덜 받죠.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만든 도면을 가지고 3D 모델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